가. 18번 아진 정답 몇 번? 1번. 알맞은 것은 1번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대답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1번 맞았을래요. 2번. 멍 때리지 말고. 1번 맞았을래요. 좋지요. 왜? 네? 뭐라고요? 네. 네. 모르겠어. 시솔. 총 몇 번이야? 1번. 몇 번? 1번. 1번? 1번. 맞아요. 정답 1번. B번 뭐로 바꿔? To the line. B번이요. B번 뭐로 바꿔요? To the line.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은 문제 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R. 우리 지금 18번 보고 있죠? 네. 2가 왜 나와요? 아, B번 뭐로 바꿔요? R. B번 R로 바꿔요. 주어가 뭔데? Artist? Pictures. 자이언트 픽처스 간다. C번. 아까 했던 겁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C번. 남규야 뭐로 바꿔요? 그치. 2 블렌드. 2 블렌드. 그럼 D번 뭐로 바꿔요? shows that. that, 대식가 완전한 문답 명사절이라 그랬지. 이해돼? which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뭐로 바꿔? 뭐로 바꾼다고? hangs. hangs. 됐어. 수일치잖아. 수일치. 주어 누군데? she. she. 됐어? 오케이. 끝. 넘어가. 1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 정답. 간다. 서영아, 19번. 정답 몇 번? 많이 늘었습니다. 그쵸? 1번, 2번. 1번, 2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Things what? 어이, things 밑줄 명사. 명사 뒤에 what 못 나온다고. 명사절 what 못 나온다고. 명사 뒤에 어떻게 명사가 또 바로 나와. Things. 그럼 이제 이거 뭐로 바꿔? what을. 대수로 바꿔요. 많이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수로 바꿔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These brightly coloring이 아니라 colored죠. colored. colored. creations 했다가 S 동그라미. 그럼 단수 복수. 복수. 뒤에 look like 괜찮네. look like a mixed up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lending wire. bending wire.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틀린 거는 coloring이 아니라 colored이기 때문에 1번, 2번 정답. 그 다음 20번. 알아서 쓰세요.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 21번. 한가연 학생? 정답 몇 번이죠? 선생님 저는 숙제를 안 해왔는데요. 아니요. 그럼 쉬는 시간에 했었어야죠. 동혁아 이거 21번 정답 몇 번이야? 3번. 너 잘하는데 자신감 좀 가지세요. 왜 3번 그렇게 말하세요? 참 겸손하지 말고. 얘들아 겸손은 세상에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제 겸손할 필요 없어. 잘하면 그냥 잘하는 척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네. 3번. 3번이래. 간다. A번에 들어갈 거. 정답? is. 주어가 뭔데? 잠시만요. 돌아버려요. 해볼게. A seemingly useless object 주어. 겉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주어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뭔가로 변할 수 있대 completely different 뾰족가를 붙고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으로 화살표 completely different 뾰족가를 붙고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that 무슨데?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that 선행사 뭔데? something something 뭔가 뭔가 something은 여러분들 주목 저를 보세요 something은 뭐야? something은 뭔가라는 뜻이잖아 그 뭔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설명을 필요로 하죠. some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어요? 네. 왜 웃으세요? 네, 지금 썸 타고 있어요? 예. 네. 남규, 썸 타고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사가 is 간다. 그럼 B번 바로 가볼게. B번. repurpose, repurpose. 여기서 이제 수일치를 어디다 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Marcus and Daniel. 그럼 이제 brothers. S 동그라미. S 동그라미.
복수니까 리퍼버즈 동사 S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10번 네임드 많이 했지? 넘어가. 22번 가겠습니다. 22번 해보겠습니다. 22번 하늘 정답 몇 번? 3번 갑시다. 2번 올드 빌딩스 명사 나온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절 what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대. 즉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 B번 B번 many of the buildings 캡트랑 월 캡트 차이가 뭐야? 맞아. 캡트 써 능동. 월 캡트 써 수동. 캡트 과거 시제잖아. 그럼 얘네가 이제 그 예전의 형태를 유지했으나 라고 하는 거 괜찮죠? 그쵸? 예전의 형태를 유지했으나 뒤에 목적어가 나왔잖아. 어디? 밑줄 their original shapes 밑줄 목적어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캡트 그냥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Can you believe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is now a viewing platform, viewed platform? 거기서 보는 플랫폼이잖아. 됐어요? Viewing platform. 됐어? Viewing platform. 끝. 정답 3번.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이하진 학생? 정답 몇 번? 1번이요. 1번이요. 동혁, 정답 몇 번? 1번이요. 그 다음에 서영, 정답 몇 번? 확신을 가지세요. 김가연 정답 몇 번? 4번이요. 하늘 정답 몇 번? 지솔 정답 몇 번? 정답 3번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The giant pictures가 주어니까 뭐 들어가야 돼? R 됐어? 자 R가 들어간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Is는 때려 죽여도 정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is는 때려 죽여도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turned slab, been turned slab 이거 차이가 뭐야? has been turned는 얘는 수동이 되는 거고 has turned는 능동이 되는 거지.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자 동그라미 치자. turned 동그라미 빨간 펜 동그라미. 그 다음에 used coffee cups 밑줄 A. 그 다음에 into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Brilliant Art Exhibits 밑줄 B. Turn A into B라 그랬잖아. 능동구조 맞는데 Turned.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도 그대로 설명했는데 잘 봐. 이러한 사람들이 그린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능동이지. 무슨 말이야? 1번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1번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제가 한 100번 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저기 시계탑에 있는 비둘기한테 가서 물어봐도 에이 플리즈드는 안 되지 할걸? 알겠어? 정답은 3번이란 뜻이야. 1번은 절대 안 된다. 넘어가. 24번 가겠습니다. 시계탑 비둘기 시계탑 비둘기 시계탑 비둘기라고 하니까 저번에 막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안 가시고 시계탑에서 비둘기 구경하려고 모여있는 친구들 있던데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네. 시계탑에서 비둘기 보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24번. 인가연 정답 몇 번? 3번이요. 3번이요. 3번 맞아요? 네. 네. 넘어갑니다. 25번. 25번. 정답 몇 번? 1번. 1번? 갑시다. 1번. 봐봐. Many of the buildings. 주어. A번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보는 거야. Many of the buildings. 주어. 그 다음에 kept 동사. 캡트 동사 과거 시제지? 과거 시제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첫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Received라는 과거 시제가 병렬되셔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번. 자, filled냐, filling이냐, filling이냐, filled냐 씁시다. filled 수동, filling 능동, filled 수동.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원래 fill이라고 하는 거는 fill이 뭐야? 채우다지, 채우다. 느끼다는 feel. 느끼다는 feel. 얘는 feel. 아이! 그럼 feel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써요? A를 B로 채우다야. 됐어? A를 B로 채우다. 얘는 그러면 지금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주목, 칠판 보세요. 천천히 설명할게. 저를 보세요. 혈압 오르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feel. A with B라고. 됐어? 이게 능동구조야.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바로 with 나왔는데?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이라고. 알겠어? 필드. 그 다음에 10번에 됐을래 왔을래? 대. 차이가 뭐야? 완벽한? 아니 완전한. 대 쓰세요. 완전. 와 쓰세요. 불완전. 대 완전. 와 불완전. 이 부분을 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이렇게 아니에요? 응?
number of tire petrol. 응. 근데 이거 아까 3번이랑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3번은 됐지. 그다음에 2번을 잘못 넣었네. Number of tires? get이 맞아요. get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3번이라 그랬는데 맞다고 하셨어요. 아니야, 5번이야. 23번 5번이야. 5번이에요? 네. 예? 네. 5번이요, 5번. 에이, 얘들아 이거 24번 C번 봐봐. 24번 C번. 24번 C번 봐봐. 24번은 5번이라고요? 응. 24번에 C번 빈칸이 포함된 C번 보세요. C번. 잘 보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어, 넘버 오브. 남규, 무슨 뜻? 다솜, 무슨 뜻? 동혁, 무슨 뜻? 너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지솔, 무슨 뜻? 아니요. 많은. 많은. 가연아, 한가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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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컨디션 괜찮아? 네. 네. 얘 무슨 뜻? 양? 영어 선생님 이름이 뭐죠? 수. 됐어? 잘 봐. 어, 넘버 오브 많은. 얘는 수. A의 수.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 C번이 포함된 문장부터 본다. 어, 쇼킹 넘버 오브. 쇼킹. 가로 묶으세요. 쇼킹 가로 묶으세요. 어, 넘버 오브라고. 어, 넘버 오브라고. 어, 넘버 오브인데, 쇼킹이라는 말은 진짜 놀랄 정도로 나는 강조 표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많은 타이어들, 많은 타이어들이니까, 그럼 이제 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라고요. 그럼 동사에다가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get. 알겠어? 정답 5번. 5번. 5번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feel 즈가 맞다.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10번 갑니다. probes 대. 외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틀린 거 뭐 있어? BD. A shocking number of tires. get가 아니라 뭐야? get. S 빼고. 그 다음 throwing away. 맞아, 틀려. 타이어가 주목, 저를 보세요. 많은 타이어들이 지네가 버리는 거야, 아니면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지. throwing away가 아니라 thrown away로 바꿔줍니다. thrown away. get thrown away. get thrown away.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get PP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BPP랑 똑같은 거야. 이거 수동태랑 똑같은 거라고. 수동태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아, 수동태랑 똑같은 거. GPP가 BPP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et thrown away there every year. 오케이? 되어. 거기서라는 부사카를 붙고. 되어. 거기서라는 부사카를 붙고. 어디 하는지 아시죠, 지금? 되어. 거기서라는 부사카를 붙고. 그 뒤에 나와 있는 every year. 매년이라고 하는 애도 그걸 붙고. every 뒤에 단수, 알겠어? every 뒤에 단수. 근데 이제 every 뒤에 단수긴 한데 이거는 일단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every 뒤에 복수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every 뒤에 복수 기간이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every 2 month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두 달마다라고 해석해요. 두 달마다 쓰세요. every 뒤에 복수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복수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every 2 months. 라고 하면 두 달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은하랑 무슨 친구예요? 네? 은하랑 무슨 친구예요? 학원 친구요. 학원 와서 친해졌어요? 네. 진짜로요? 다른 반인데 어떻게? 영영이 많이 수학학원. 아, 수학학원? 그래서 B번은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인가연 또 뭐가 틀렸다고? D가 뭐가 틀렸어? 근데 D 뭐가 틀렸어? 자신감을 갖고 대답해 보세요. D 뭐가 틀렸어요? Daily 아니라 Daily Use. 진수야 뭐가 틀렸어? 왜 눈 맞추면 피하세요? 뭐가 틀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네,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백날 첫날 찾아봐라. 아이고. 2번.
What a great. 아, 아, 맞네요. 이번이. 아, 아, 맞네요. 이번이. 아. What a great. What a great로 바꿉니다. 26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었나? 10일 남았죠, 시험. 얼마 안 남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난 게 뭘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게 큰일 난 걸까요? 아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여전히 안 하시는 게 큰일 난 거죠. 저는 뭐 원장님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시험 끝나고 휴가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요? 제주도 가야죠. 네, 제주도 가서. 게스트하우스 가요. 아, 그런데 싫어서 안 가요. 게스트하우스 하면 시끄러워요. 괜히 추락하면 어떡해. 벌써 걱정해주는 거야? 네. 어, 선생님, 제주도 가다가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해요? 뭐, 그럼 추락하면 이제. 뭐, 진서는 그럼 뭐, 개꿀 이러겠지 뭐. 제주도 가서 딱새우 먹고. 딱새우 오다 상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고 올 생각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기 꺼놓을 겁니다. 전화기 꺼놓을 겁니다. 사과는 안 해요? 네? 사과는 안 해요? 몰라요. 저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의심다. 우리 얘 아시죠? 27번. 야, 진서야, 너 그거 DM 누구랑 한 거냐? 아, 용인 친구요? 근데 주연쌤 이름이 나오던데? 아,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1번. 1번, A번. Things considered as a junk are reborn. 맞아, 틀려? 맞아요. 1번은 잘못된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바꿔놓으면 좀 헷갈려버리네. 간다, B번. The giant pictures environmental artist Tom made using trash.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A도 맞는 문장이고요. B도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A가 지금 선생님 원래 우리가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잘 봐. Things, considered부터 junk까지 뾰족가루로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things로 화살표자. 됐어? 그럼 얘는 이제 정크라고 여겨지는 things, 것들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번. B번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e giant pictures, 밑줄 명사. The giant pictures, 밑줄 명사. 그 다음에 environmental artist, Tom Dellinger made, Tom Dellinger까지, Tom까지 명사. 그 다음에 made 동사. Using trash 가루를 묶고, 뾰족가루를 묶고, 분사구문이야. 그럼 이제 Tom이라는 애가 쓰레기를 활용하여 만들었던 자이언트 픽처스 해가지고 명명동구조. 비번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묶어? 간다. Environmental부터 Trash까지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자이언트 픽처스로 화살표 쫙 쳐주시면 되겠네. 됐어? 네. 그러면 R 괜찮습니다. 그 다음 C번.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모든 것들은요 재활용이 될 수가 없대요. 모든 것들은 재활용이 될 수가 없대요. 맞아야 틀려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D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D번. There is also an artist. 거기엔 또한 예술가가 있다. Who.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who부터 가로. 대가로 여세요. 대가로 열었는데 지금 선행사가 누구야? 선행사가 지금 artist. Artist. 단수. 그럼 동사 어떻게 써? Shows. Shows. 그 다음 또 뭐 틀렸어? 대. 심지어 Reusing disposable cups.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 컵을요. 일회용 컵을 활용하는 것도 reusing. 에? reusing disposable cups. 그러면은 지금 주어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건데 reused잖아. reused.
재사용된 버릴 수 있는 컵, 재사용된 일회용 컵. 컵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컵이 재사용된 겁니다. reusing을 reused로 바꿔주세요. 틀린 거 두 개 나왔습니다. 27번 끝. 그다음. reusing을 reused로요. reused. 오케이? 오케이. 28번, 29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검사할게요. 30번까지. 그 다음에 우리 58페이지 봅니다. 3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1번부터. 다 풀어왔어? 다 풀어왔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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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 힘들어? 왜요? 머리가 아파요. 왜요? 계속 아파요. 왜? 일부러서 누르는 것처럼 계속 아파요. 화장법을 바꿔서 그런가? 3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obviously. 1번 obviously. 이게 무슨 뜻이야? 명확히란 뜻이야. 명확히. 명확히란 뜻이야. 명확히. 그럼 이제 해석 읽어볼게.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is clear. 밑줄. clear. 명확하다. 명확한 방식. 괜찮습니다. 1번. 누군가가 어느 정도로? 누군가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to see. 알거나, 여기서 보다가 아니야. 알다야, 알다. 모든 사람들이 알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1번, obviously. 2번, conserve. 물어봅니다. 아진, conserve. 무슨 뜻이야? conserve. 무슨 뜻이에요? 서영아? 동효가? conserve. 무슨 뜻이야? 보존하다 쓰세요. 동사 보존하다. 몰랐던 학생들 쓰세요. conserve 보존하다. 얘는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보존하다. 보존하다 갑시다. to use very little. to use very little.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됐어요? 뭐를요? of something. 뭔가를요. 뭐 예를 들면 search부터 파란 펜 가로 묶으세요. search부터 water까지 파란 펜 가로 묶고. 전기나 물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기나 물 같은 것들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됐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manage. manage 무슨 뜻? 관리하다. 관리하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게. to succeed in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합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합니다. especially something. 특히 뭔가요? 많은 노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다. 그 성공한다는 게 관리하다는 아니죠. 그렇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화하다.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더러운 것들이나 해로운 물질. Substances 무슨 뜻? 물질. Substance 물질. 그것으로부터 더러운 물질들 없애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4번 괜찮네요. 5번 Particular way of thinking. 특정한 사고방식이요. 특정한 사고방식. 혹은 dealing with something. 뭔가를 다루는 방식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다루는 방식. 그게 바로 접근입니다. 5번 괜찮습니다. 끝. 그 다음 32번 32번 정답 몇 번이야? 하늘아? 32번 정답 몇 번? 확신이 없어요. 지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갑시다. 3번 가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그 교과서 지문은 다 읽었잖아. 지문은 다 읽었으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문의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안 맞으면 걔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 갈게요. 1번 오리지널 원래의 원래의 1번 그 방은 여전히 그것의 원래의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대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2번 무슨 뜻이야? former. former가 무슨 뜻인데? 철. 철은 스틸. 아. 네. former는 쓰세요. 이전의. 이전의. 전자의. 전자의. 이전의 존재. 이전의 존재, 이전의 존재, 이전의 존재, 이전의 존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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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중학생들이 또 와서 시비 걸더라고 저한테. 왜요? 선생님, 선생님이 준쌤보다 어려요? 진짜요? 또 그러네. 네. 10번 가겠습니다. He is a facility. 잘 봐. facility. 우리 지문 내에서 facility는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지문 내에서 facility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이 3번에선 봐봐. 그는 시설을 갖고 있다. In playing. 노는 데 있어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목적어가 for instrument. 악기네, 악기. 그럼 적어도 4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뭐야? facility는? 그치. 3번의 선지는 facility가 능력이에요. 쓰세요. 능력. 3번 능력이야.
그 다음에 4번 인원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물어봐야겠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이상적인 쓰세요. 이상적인.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이상적인이라고 그랬잖아. 이상적인 거. 아이디어. 이상적인 거에 반대말이 뭘까? 얘가 이제 그 스트레인지가 아니에요. 어쿼드가 아니에요. 야 뭐야? 엄마 쟤 흙 먹어. 엄마 쟤 이상해. 그 이상이 아니라고. 우리 이 이상은요 이상형이라고 할 때 그 이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 아닌데. 추상. 아 오리진 아닌데. 로컬 아닌데. 이상의 반대말은 현실이야. 현실. 여러분들 이제 그 이상형 물어보면은 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상형 있으세요? 네, 저 박보영이요. 이제 이상형 하면 이제 뭐 박보영 대답하겠지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못 만나죠? 그렇죠. 이제 현실과 이상이 반대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이제 지금 뭐 20살 때나 아니면 고등학생 때나 이상형 나는 이제 나는 좀 이제 이런 이상형이 갖고 있어. 이런 이상형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눈 한번 감았다가 뜨고 나서 한 20년 후에 보면은 내 옆에 이상형이 있을까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32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Facility 능력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다 33번 가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5번? 정답 몇 번? 들어갈 수 없는 단어잖아. 그럼 봐봐. 첫 번째, you can, 너는 뭐를, 물을 끓임으로써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여. 끓임으로써 뭐 하는 거야? 줄여. 줄이는 거죠. reduce. reduce. 그 다음에 2번, do not, 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3번, 땡. 그 다음에 4번, we can, 우리는 그 남는 여분의 방을 into 빨간 펜 동그라미. into 빨간 펜. into랑 같이 쓰는 애가 여기서 누구예요? convert. 바꿀 수 있어요. spare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여분의, 남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ughing and exercising. 웃는 거나 운동하는 것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과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그 여기서는 이제 리듀스도 괜찮을 것 같고 퓨리파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못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2번. 됐어? 그 다음에 34번 잘 봐. Designed for being thrown away. 버려질 것으로 설계된 거. 버려질 것으로 설계된 거. 버려질 것으로 설계된 거. 사용된 다음에 버려질 것으로 설계된 거. 이거 뭐야? 사용된 다음에 버려질 것으로 설계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잘 봐. 디스포즈가 버리다야. 버리다. 됐어? Disposable 하면은 형용사로 Disposable 하면은 버릴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버릴 수 있는 이란 말을 우리가 사실 잘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 이제 버릴 수 있는 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써? 일회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회용의. 근데 여러분들 환경 문제 생각하시면 사실 일회용품은 많이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카페 같은 데서도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엄청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그거 지금 재활용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잘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서 주문하실 때도 좀 텀블러 같은 것들 들고 다니시고 플라스틱은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몇 달째 쓰고 계세요? 네? 이거 똑같은 거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갑시다. 34번 끝. 그 다음 넘어가자. 35번 흐름상 어색한 거는 내가 안 풀어줄게. 일단은 그냥 같이 채점만 해보자. 흐름상 어색한 거는 안 풀어줄게. 어차피 지문 내용 기억하고 푸는 거니까. 35번 갑시다. 35번 정답 몇 번이야? 4번. 아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네. 기대를 버린 거. 오케이 난리 났죠? 정답 3번. 첫 번째, 내가 그동안 앞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거나. 두 번째,
그냥 숙제로 내줬으니까 그냥 대충 풀었거나. 세 번째, 나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니까 혈압 좀 올려볼까? 해가지고 일부러 4번, 1번, 35번, 3번. 뭐가 잘못됐어? 3번 컨덕트. 컨덕트는 무슨 뜻인데? 써. 컨덕트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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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다. 네, 여기서는 이제 수행하다 행동하다가 아니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컨서브로 바꿔야 돼. 컨서브. 컨서브. 보존하다. 알겠어요? 보존하다. 보존하다. 한번. 그다음에 36번. 남규야. 풀었어? 이런 때는 왜 대답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해봅시다. 가연이는 숙제 몇 쪽부터 몇 번부터 했다 했지? 70번부터요. 36번. 지솔아 정답 몇 번이야? 2번. 2번이요. 36번. 2번 맞아요? 네. 2번 어색한 거 맞아요. 트라이저가 아니라 뭐야? 얘들아, 그 칼시트 벨트, 안전벨트나 아니면 오래된 트럭 천막 같은 거, 이거 지금 트레저는, 트레저는 뭐예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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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가 아니라 그건 뭐야? 쓰레기잖아. 그래서 트래시, 트래시. 트래시로 바꿔. 정답 2번. 그 다음, 37번. 정답 몇 번? 얘들아, 2번에 나와 있는 스플랜디드 단어 체크부터 해보자. 스플랜디드 무슨 뜻이야? 쓰세요. 화려한. 화려한. 스플랜디드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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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는지 모르시죠? 그 다음에 3번. 3번 pleasing, 기쁘게 하는. 3번 satisfying, 만족시키는. 괜찮은데? 4번 provoke, provoke, cause, 유발하다. 괜찮은데? 그 다음에 5번 conservation, 보존. 5번에 protection, 보호. 괜찮은데? 그럼 얘들아 정답이 몇 번이겠어? 1번. 1번 disposable은 무슨 뜻이야? 일회용. 근데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reusable 무슨 뜻이에요? 재사용할 수 있는, able, able, 할 수 있는, 가능한, able, able, 할 수 있는,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정답 1번. 그 다음 38번 정답 몇 번? 3번. 5번. 정답 몇 번? 4번. 어이, 동혁아. 정답 몇 번이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정답 몇 번이야? 에? 왜? 네? 왜? 몇 번이야? 5번. 정답 5번이래. 맞아? 하나라? 아진아 어때? 저 5번 했어요. 와 잘했어요. 서영이는? 서영이도 5번 했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5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봐. 5번부터. 5번이 포함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t has almost, 이거는 570에이커 정도의 땅이에요. Garden, cycling path, pretty bright at night,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뭐에 더해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 더해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 맞습니까? 아니죠. 뭐로 바꿔? 리서버스. 뭐로 바꿔? 네? 뭘 내요? 립밤 바르면서. 네? 뭐로 바꿔? 뭐로 바꿔 남겨? 올드. 올드. 올드 패션드 올드 existing 다 바꿔도 됩니다. 옛날 건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38번 끝. 넘어간다. 그 다음에 39번. 39번 해보자. 39번. 자 39번. 진서야 39번 정답 몇 번이야? 4번. 4번 잘했습니다. 숙제 한 거 증명이 됐네요. 그쵸? What's worse? Worse는 무슨 뜻인데? 더 최악인 것은 쓰세요. 더 최악인 것은. 더 최악인 것은. 더 최악인 것은이 아니라 뭐로 바꿔? 더 베스트. 마이 베스트. What's more. What's more. What's better. What's better. What's better가 좀 더 적절하겠죠. 됐습니까? What's worse는요. What's worse는 어떻게 나와야 돼? 앞에 안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뒤에는 더 안 좋은 내용. 알겠어? What's worse는 앞에 안 좋은 내용, 뒤에 더 안 좋은 내용.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Worse. 그 다음 40번 인가연 정답 몇 번? 2번. 2번 뭐가 잘못됐는데? 네 잠시만요 넘어갑니다. 자 서영 2번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 이거 정답 몇 번이야 40번에? 1번. 1번 뭐로 바꿔? 뭐라고요? Useless. Useless. Useful이 아니라 useless. 유용한 것을 왜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 우리 지금 농담 아니라 이거 지금 본문 관련돼서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제 체감상 거의 한 50번, 60번 넘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틀리네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41번. 흐름상 어색한 거. 물어볼까? 봐봐. 가연아, 인가요? 몇 번이야? 봐봐. 이런다니까? 1분 드릴 테니까 뭐가 잘못됐고 그거 왜 바꿔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남규랑 다솜이도. 알겠어요? 네, 숙제 안 해온 친구들 다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번 주에는 운양구 친구들 또 보강해야겠는데? 안 되어요.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해야 돼. 운양구 누구? 한 명밖에 없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제일고도 해야 되나? 제일고. 제일고 누구지? 저요. 공부 안 하는 애들밖에 없네. 공부하는 애들 저 완전 열심히 하는데 부족 완전 상처받아요. 네. 좋겠다. 문상 15만 봐. 야, 문상 15만 봐. 졸라 설렐 것 같지 않냐? 맞아요. 설레요. 나도 좀 주지. 나도 받고 싶다. 진짜 쌤도 친구 데려오세요. 나 데려왔는데. 아, 쌤 2주 지나야 돼요. 그래? 아. 그럼 조교 될 거면 얼마 주나? 아니, 안 줄 수도 있어. 조교는 이제 그 수입이 아니라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고 있어. 개소리 그냥 아무거나 하고 있는데. 근데 안 계시는데요. 저기 지금 5강의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가, 니네. 나가. 나가, 쫄로 가. 해보자. 이거 정답 몇 번이 한가요? 4번. 맞았어요, 이거야. 4번이야? 아들로 바꾸면 되지 않아? 2박 3일이면 두 번 자는 거예요? 박이 무슨 뜻인데? 2박 3일이면 3밤 자는 거죠. 두 밤 자는 거죠. 두 밤. 그 박이 숙박이잖아요. 그렇죠? 왜 어디 가게요? 수련회요. 수련회 가요? 네. 요즘도 수련회 갑니까? 네. 어디로 가요? 강원. 전남. 다 다르시네요. 저희 7월달에 가요. 7월? 7월. 10월달에 김포에서. 알겠어 얘들아, 수련회 잘 가고. 알겠어. 수련회 가면 요즘도 그러냐? 그 나가지고 조교가 이제 빨간 머리 쓰고. 아, 그래 저요? 제고. 아, 그럽니까? 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요? 그럼 수련회 가면 이제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조교들이 밤에 막 나와가지고 앞에서 무대에 춤추고 그러나요? 요즘도 막 그 캠파이어 같은 거 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막 눈물 질질 짜라고 합니까? 보셨어요? 눈물이 나야 울죠. 그 일부러 나무 장작 아끼려고 그랬고. 해봅시다. 41번이었나? 네. 정답 몇 번이야? 지솔아, 정답 몇 번이야? 2번.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뭐라고? 뭐로 바꿔? 메스. 메스가 뭔데? 덩어리. 마스터피스는 무슨 뜻이야? 마스터피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마우스피스 말고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쓰세요. 명사 걸작 됐어? 걸작 알겠죠? 그래요. 41번 끝. 42번 가겠습니다. 42번 정답 몇 번? 42번 5번. 42번 5번? 아, 2번. 2번? 확신을 가지세요. 2번. 1번. 나도 5번 아니야. 너 5번 했어, 하나가. 아, 2번이 답이에요. 왜, 하늘이가 정답이야? 단어 너무 어려워요. 단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문제 풀다가 단어 좀 모르는 것이면 틀리세요. 저기요! 2번 하면 어떡해! 보세요. 봐봐.
원래 그래서 이제 재수업 듣다가 학생들이 많이 심쿵한다고 합니다. 그죠? 보세요. 1번 봐봐. 1번 보세요. Formal steel plant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demolish 그것을 얘들아 rather than 했다가 거기다 써 not이라고 not 그 공장의 건물들을 부시거나 demolish 써 부시다 아니야 부시다 괜찮습니다. 부시거나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들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요. B번도 괜찮네.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C번 repurposed. repurposed 괜찮지? D번 upcycled 어때? upcycled 나쁘지 않다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 devastate가 무슨 뜻인데? 쓰세요. 파괴하다. 뭐라고? 진사야 뭐라고? 아니 사연이 화났어? 네. 쟤들아 사실 2번까지 했고 잠깐 안 쉬어도 되죠? 아니요. 뭐 쉬었다 가면 오히려 더 힘들 거야. 그냥 쉬지 말고 그냥 바로 하자. 몇 시에 끝나요? 9시 50분. 네. 그럼 쉬어요. 쉬면은 10시. 예? 네? 아 그냥 빨리 가고요. 그래요?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